겨울이면 열리라는 그 남자. 올겨울도 다시 돌아온 배우 현빈. 추운 겨울 따뜻한 방 안에서 TV를 켜게 만드는 마성의 남자. 현빈의 지난 겨울을 정주행해보자. 가장 먼저 2018년 12월 화제의 중심에 섰던 드라마 AR 게임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보는 재미 쏠쏠했던 TVN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왔어? 야, 하루 만에 레벨 두 단계 올리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던데. 손에 검을 쥔 채 서로에게 달려드는 두 사람. IT 회사를 이끄는 업계의 라이벌 진우와 형석. 눈에 렌즈를 넣어 플레이하는 AR 게임 안에서 둘은 서로 적으로 만나 싸운다. 실패를 하면은 가슴 깊은 반성이 있었어야지! 그렇게 남 탓만 하니까 또 실패하는 거야. 이래서 네가 개자식이라는 거야. 넌 항상 개떡 같은 변명이 너무 많아. 내가 그래서 널 개자식이라 그러는 거야. 덤벼 이 새끼야. 매서운 기세로 칼을 휘두르던 두 사람. 결국 진우는 형석의 배에 칼을 꽂고 최후의 일격을 맞은 형석은 쓰러진다. 진우의 승리로 두 사람의 경쟁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차대표 죽었습니다. 왜 죽어? 새벽에 공원에서 발견됐다는데요. 발견됐을 땐 이미 사망한 후였답니다. 벤치에 앉아서 눈도 뜬 채로요. 게임 속 최후가 현실에 반영된 것이었다. 신장 문제나 뇌혈관이 아니라 직접 사인이 과다출혈일지도 모른다고. 과다출혈? 사체의 혈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요.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외상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게임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고민하던 진우 앞에 죽은 형석이 나타났다. 살기를 띠며 덤비는 형석. 진우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러 다시 한번 형석을 무찌른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숙소에 온 진우. 그런데 게임의 테마음악인 기타 연주곡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들리더니. 누구? 형석이 다시 나타났다. 지금 다시 나타났다고. 어떻게 저게 자유자재로 가능한지 확인 좀 해보라. 대표님? 대표님 듣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해. 의사는 네가 나가는 거야. 알았어? 배신자는 너다. 사실 진우와 형석은 함께 IT 회사를 이끌던 동업자이자 친구였다. 하지만 모두의 만류에도 진우와 등을 진 형석. 게다가 진우의 아내였던 수진을 가로채며 갈등은 깊어진다. 무슨 볼일이 또 남았어? 내 와이프한테. 아, 못 들었나 아직? 우리 지난주에 혼인 신고했어. 천재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AI 게임을 두고 다시 맞붙은 진우와 형석. 결국 묵은 감정까지 앞세 서로를 죽고 죽이는 강력한 적이 된 것이다. 형석의 공격으로 6층에서 추락한 진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그는 형석의 죽음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저 형석이 죽은 게 맞아? 처음엔 그게 게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칼을 들고. 대표님, 저 지금 안지실에 와 있습니다. 차 교수님 모시고요. 그게 그럼 진짜 게임이었다고? 네? 분명히 진짜 칼에 찔리고 상처도 남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 대표님 칼에 찔리신 적 없는데요? 피는 없었습니다. 골절이 문제였죠. 혹시 그 AR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렌즈 안 끼셨습니다. 수술할 때 체크했을 때도 눈에 렌즈 없었고요. 눈에 렌즈를 껴야 로그인할 수 있는 AR 게임. 하지만 비서의 말대로 진우의 눈에는 사고 당시에도 현재도 렌즈가 없었다. 대표님. 잠시나마 긴장의 끈을 푼 진우 앞에 다시 형석이 모습을 드러낸다. 게임이지만 게임이 아닌 상황에서 진우는
혼란스럽기만 한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진호. 이것은 게임 속 오류일까? 아니면 옛 친구를 죽였다는 진호의 죄책감이 만든 허상일까? TVN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죽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 겨울 현빈하면 바로 돈차 앨번의 사회지도층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던 드라마 SBS 시크릿 가든. 그쪽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쪽만 사랑하니까잖아.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그녀 길라임. 마치 액션 영화의 여주인공 같은 존재감인데, 사실 그녀는 여배우의 그림자 스턴트우먼이다. 라임 씨, 수고했어. 오늘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똑같은 의상 입고 똑같이 분장했다고.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스턴트 주제.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출근하는 이 남자 김주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난 것 빼면 시체인 그는 재벌 그룹의 백화점 사장이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최선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다시 하셔야죠. 박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하나 빨리 기회가 다시 오리겠습니다. 성질 머리 또한 상위 1%인 주원. 그런데 우연히 액션 연습을 하는 라임에게 시선을 사로잡힌다. 근데 참 별난 일을 하네. 머리가 나쁜가? 왜 몸 쓰는 일을 하지? 궁금해? 알려줄까? 이럴 때 꽤 유용하게 쓰이거든. 아! 내가 오늘 팔 다친 거 감사해라. 안 그럼 죽었다. 누굴 바보로 알아? 군장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진짜 다친 거야? 조용히 안 해? 어디 봐. 왜 이래? 미쳤어? 이 지경으로 나랑 있었던 거야? 아까 그걸 다 하고? 돌았어? 바보야? 머리 나쁜 거 맞네. 몸도 불덩이잖아. 손 안 치워? 혹시 오해할까 봐 말해두는 건데 나 그쪽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사회 지도층의 윤리란 이런 거야. 일종의 선행이지 선행. 나 가정교육 이렇게 받았어. 그러니까 떨려 죽겠어도 참아. 안 그럼 집어 던질 거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라임. 그녀를 만난 뒤 주원은 매 순간마다 라임이 떠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다.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결국 라임이 일하는 액션스쿨까지 찾아온 주원. 그 여자다.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하지만 저 여잔 불쑥불쑥 튀어나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던 그 여자가 아니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저 여잔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던 그 여자보다 훨씬 멋있다. 특기가 뭡니까? 잘하는 거. 돈 잘 봅니다. 돈 많습니다. 참고로 취미는 돈 잘 씁니다. 합격! 평등하게 대해줘.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욱 끈질기게 매력 어필을 해드는 주원의 페이스에 라임도 점점 말려드는데.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그대는 나란 사람 모르죠.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죠. 길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죄송합니다. 어디선가 라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귀신같이 나타나 그녀를 돕는 주원.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사회 제도층과 스턴트 우먼의 사랑 이야기 시크릿 가든이 궁금하다면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 MC 열렬한 팬이거든요.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